네, 이재영 선생님은 작품을 준비하셨는데 생각보다 크신 작품을 준비하셔서 엘리베이터 들어오질 않아서 4층까지 다 들고 올라오셨어요. 애쓰신 이재영 선생님과 어시스턴트에게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애쓰셨습니다. 네, 네 번째 작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작된다고 생각을 해주고 했는데 그냥 남자인가 봐요. 뭔가를 지르고 아니면 내 내면에 뭔가를 좀 욕심이 있었나 봐요. 근데 사실 욕심은 없었는데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뭔가를 표현했다고 생각해서 일단 작은 거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그 느낌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크게 됐지만 그냥 제가 욕심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대나무를 하면서 이 대나무도 이번에 네 작품을 하면서 다 대나무가 들어간 게 공통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나무를 다 같이 대나무 자체가 되게 그 강하잖아요. 대나무 자체가 이 묶는 게 철사나 와이어를 묶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처음에 기본적인 이 철사 와이어가 물론 이제 아까 자연적인 소재만 이용했다 했는데 이것만은 오로지 철이 구조물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철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되도록이면은 철이 안 보이도록 하려고 애는 썼지만 그래서 이 대나무를 열기설기 하면서 하나하나 다 이 묶었을 때 이게 되게 많이 손작업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라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표정을 또 오렌지로 이거 하나에 그냥 저희 집에 그냥 조그만 미니 뭐랄까 연못 같은 네. 공원이나 같은 느낌을 생각을 네. 하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밑에 수경 식물이 들어가 있어요. 화기 밑에 그리고 폼을 사용하지 않고 가벼운 느낌으로 해서 여기다 시원하게 해주시는 작품으로 준비하셨는데 저희가 큰 디스플레이 작품을 볼 기회가 별로 없는데 갖고 오신 거가 신문 드셨겠지만 저희는 참 좋네요. 특별히 이재영 선생님께 질문 잡으신 데 드릴게요. 이번 작품을 보니까 이재영 선생님의 꽃에 대한 철학을 듣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꽃에 대한 철학이 어떠신지 잠깐 그거 묶으시고 설명을 잠깐 부탁드릴게요. 어려운 질문 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철학이라는 건 없고요. 네. 제가 그냥 꽃을 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꽃에 대한 그 애정은 있습니다. 애정은 있고요. 항상 꽃을 가지고 제가 여태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특별한 철학 없고 열심히 밥 잘 먹고 네. 건강하게 하면서 후배들이 정말 열심히 잘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제 철학이라면 철학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연과 함께 항상 하시니까 보기에도 제가 가끔 양재 꽃시장에서 뵙는데요. 너무 좋으세요. 인상도 좋으시고 그리고 작품도 자연과 시원한 정원 느낌 들고 되게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정인영 선생님은 어떻게 마무리 되셨나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제가 반장을 하나 놓고 싶어서 남도 시장을 갔는데요. 반다가 왜 이렇게 비싸요? 8만원 달려요. 그래서 작품 하나 하는데 엄청 많이 들 것 같아서 샵에 제가 작업을 지금 논현동에 있는 샵에서 하고 있는데 그 샵에 이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6개월 좀 된 반다인데 꽃은 이미 져서 없어지고 뿌리하고 잎만 해서 스프레이를 주면서 걸어놨던 거를 그냥 쓰고 요즘은 살짝 하나 5천원 주고 사서요. 그냥 신인들에다 꽂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것까지 다 아깝지 않게 막 잘라서 쓸 수가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구성을 하나 있으면은 평생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아래에다 두고 왔는데 요거는 양재, 제가 학원이 양재 꽃시장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꽃시장 안에 그 등나무가 있는데 등나무에 올해 꽃이 그렇게 아름답게 많이 폈대요. 봤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 열매가요, 이 콩 있죠, 콩이 정말 많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뜯어 갖고 와서 이번에 작품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눈에
이런 데는 못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몇 개를 달아보는데 되게 예뻐요. 네, 좀 귀엽기도 하고요. 이 나무하고 잘 어울리고 해서 몇 개를 더 달 거고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이제 대회에 연습하고 나오면은 정말 조각조각 많이 굴러다니는 게 이게 뭐죠? 사장나무 껍질이요. 그렇죠? 저희는 그 오아시스 폼 박스로다가 한 두 개씩 나오더라고요. 대회 끝나고 나면 조각조각이요. 근데 너무 조각진 건 다 버리게 되잖아요. 이제 다 모아놨다가 이렇게 드릴로 그냥 쭉 들으면서 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걸으면은 이게 너무 거친 부분에 좀 사각에 그 자작나무 껍질로 굉장히 모던한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아주 잘 어울려지는 것 같고 컬러도 잘 어울려지고요.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작품인데 제일 저는 내 작품 중에 제일 정감이 나는 작품입니다. 네, 정인현 선생님 세 번째 작품 마무리 네 하시겠습니다. 이재양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거친 소재를 이쁘고 시원한 느낌으로 하셨는데 이 작품을 맨 처음에 구상하실 때 첫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작품 구상할 때 첫 실마리가 풀리면 쫙 풀리잖아요. 그래서 구상을 어떻게 시작을 하시는지 네. 처음에 할 때부터 저는 이 구령가지를 하겠다는 생각을 드렸습니다. 네. 이 구령가지를 어떻게 해서 정말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을지 이게 제일 저한테는 제일 숙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그 구성을 정할 때는 이거는 하나의 그냥 그 자연스러운 어떤 그 천장에 이렇게 허름한 집에 네. 거미줄 있잖아요. 네. 거미줄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거미줄을 저런 느낌을 가지고 저기다 어렌지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하다 보니까 이 고민들 같은 느낌을 표현하려면 일단 소재가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나무 가치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고민들을 보고 구상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새 작품이 그렇지만 지금 인공 소재를 사용하지 않고 고성 가지를 이용해서 그냥 폼 없이 대나무 그 사이사이로 옆은 사이사이로 세워주시니까 시원한 느낌도 들고 어딘가 넓은 장소를 듣고 파티 한번 하고 싶네요. 정인현 선생님 네 번째 작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성수들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남는 소재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이 라인이 소재에 나왔다 하지 않았나요? 이 대나무, 가공대나무 속재인데, 이거는 제가 사내가지고는 이 원이 딱 쓰지가 않아요. 막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양면 테이프를 중간에 한 세 군데 정도 조금씩만 붙여서 두 개를 두 겹으로 만들면 이 원이 딱 구성이 돼서 아주 동그랗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래에다가 이 삼성나무로 다리를 만들어서요. 그냥 쉽게 고정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다리는 다 이제 드릴로 풀어서 하는데 드릴을 많이 써야 되니까 이번에 오랜만에 드릴을 많이 쓰니까 손이 많이 아프고 무지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삼수장나무 아래 다리 되는 거에 위에 끝에 가서 이런 거 다 잘라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그냥 우리 일직선에다가 실린더로 고정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 원도 고정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18번 와이어를 해서 꽂았어요. 꽂고 거기에다가 실린더를 꽂으면서 꽃을 넣습니다. 이 원은요, 삼수성나무 양쪽에 두 군데에다가만 잘 붙이시면은 딱 고정이 돼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수업하시고 남는 거 아니면 선수들이 연습하다 남는 걸로 공간 연습을 해서 샵 같은 데 접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더 길게 해서 벽을 갖다가 한 2m 정도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벽 장식을 할까 하다가 제가 힘이 들어서 못하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정인현 선생님께 또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네 작품이 모두 색상이 곱고 예쁜데 혹시 컬러 배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선수들한테도 늘 강조하는 게 컬러예요. 제가 작품의 완성도는 50% 이상은 컬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색채 공부는 무조건 기본으로 처음부터 하라고 하고 저도 기도를 하고는 있는데요. 책을 어떻게 쓰느냐에서 그 작품의 완성도가 달라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작품이 좋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마음을 굉장히 부드럽게 해주고 그 작품을 보면서 자연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제일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컬러를 배합을 할 때는 같은 유사색계통을 배합을 한 다음에 무슨 보색이 조금 뭐 한 기본으로 생각하면 5%인데요. 보색을 약간 넣어서 포인트가 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계절에 맞는 컬러 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가을이니까 제가 이런 컬러를 써서 아름다워 보이는데 아마 이 컬러를 봄에 보면 또 안 예쁠 것 같아요. 계절에 맞는 컬러를 쓰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왕 선생님 바쁘셔서 질문 드리기가 죄송한데 이재왕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작품을 고객한테 의뢰받았을 때 뭐 장소라든가 뭐 대상 뭐 이런 거 다 고려하지만 특별히 저희가 알아야 될 유의할 사항이라든가 이건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디스플레이 현장에서 저희가 디스플레이 작품을 주문받을 때 하시는 분은 잘하지만 혹시 이제 좀 주문하신 분의 의도에 안 맞으면 컴플레인트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때 맞춰서 디스플레이 작품을 주문받았을 때 저희가 특별히 고려해야 되거나 자신감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팁을 하나 주신다면 네. 진짜 어려운 말씀 하시는데 저 디스플레이를 많이 안 해봐가지고요. 네. 이거 솔직히예요. 근데 글쎄요. 저는 이렇게 물론 여기 계신 우리 그 박찬 선생님 계시지만은 전에 참 많이 같이 듣기 일을 하면서 박 선생님 제가 많이 도와드리고 또 같이 듣기 일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뭐 디피를 많이 해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그냥 저는 제가 처음에 꽃을 시작할 때 동양꽃꽂이를 먼저 시작을 해서 지금 꽃집에서 일을 하면서부터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대단한 어떤 디피를 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단지 그냥 저는 그냥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그 내가 생각하고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그냥 플라워 샵에 일하고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태까지 샵을 운영하시는 이재양 선생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 다 네 번째 작품 마무리 부탁드리고요. 정인현 선생님부터 이 무대에 서시면서 마무리 소감 한 말씀 듣겠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저는 이 기회를 만들어주셨으니까 이 기회에 또 우리 한국에 있는 꽃하시는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겠구나 그 생각 하나로 했습니다. 선생님, 이 꽃 너무 예뻐요. 해바라기인가요? 제가 터미널에 잘 안 가서 너무 꽃이 예쁘네요. 아니, 제가 꽃에 감동받아서 지금. 네, 진짜로 예쁘죠? 해바라기가.
손가락이가 있어요. 여름의 폭염 속에서 지금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가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 작품에서도 가을이 느껴지니까 더 가을 느껴지고 시원한 여름이 머릿속에서 확 날아가는 느낌입니다. 저희 꽃 하시는 분들은 꽃만 보면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웃음이 절로 나서 제가 너무 예쁜 해바라기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정혜영 선생님은 이번 컨셉을 기존의 선수들이 많이 활용하는 기법을 이용해서 디스플레이 작품을 할 수 있는 걸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작품도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선수들이 기존에 배웠던 걸 갖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작품을 준비하셨는데 이번 작품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품 하면서 이제 중간중간 설명을 드렸는데 정말 이 소재를 사다가 잘라서 작품을 만들 때보다 대회가 끝나면요 이거 치우는 게 더 힘들어요. 선수 한 두 명만 되면은요 학원으로 가득 찹니다. 근데 정말 버리기 아깝고 잘라서 버리기는 너무너무 아까운 그런 소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버리지 말고 재활용을 해서 좋은 작품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했지만은 이거보다도 훨씬 더 좋은 그런 작품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용을 하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해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삼장나무가 정말 활용도가 많거든요. 붉은 가지 너무 많은 거는 또 우리 작품하기 힘들어서 잘라서 버리잖아요. 그거를 센치절에다가 잘라서 하나의 한 그룹을 만들면요 정말 좋은 작품이 그리고 나오니까 뭐 사각도 좋고 원형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스케치해 보시면 정말 할 수 있는 작품이 많이 나와요. 버리실 수 말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재환 선생님 마지막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마무리 안 됐는데요. 아, 그냥 농담이고요. 네. 그냥 같이 그냥 즐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자꾸 그냥 또 엄한 소리 하는 것 같아서 하니까 죄송합니다. 엔드라이브를 넣겠습니다. 네. 끝까지 마무리하는 거 저희가 보고 싶은데 다음 순서가 있어서 시간이 됐어요. 이제 5분, 네. 5분만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분 작품 하시는 게 멋진 수채화 그림을 보는 듯 느낌이 들어요. 이번 네 번째 작품이 크지만 저걸 작게 해서 고정 가지를 이용해서 폼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무게감이 있는 큰 꽃을 꽂으며 시원한 느낌도 들고 디스플레이 작품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생화 아니라 디스플레이 작품은 어디 매장에 조화를 쓰든 자연 가지를 쓰든 해도 저런 기법을 이용해서 활용하시면 많이 유용하게 쓰실 것 같습니다. 이제 작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작품 마무리하신 정희정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희정 선생님 마무리에 한 말씀 더 하셔도 돼요. 사실 저는 한동안 여기 한국에서 활동을 또 작년부터 안 하고 있었어서요. 굉장히 좀 그립기도 하고 학생들이 잘 있고 뭐 왔다 갔다 가는 하지만 이제서 활동하다 보면은요
우리나라가 꽃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거를 아주 매번 느끼거든요. 수업할 때마다요. 여기 우리 화수들이라잖아요. 이런 소재를 주해 오시는 분들을 그분들은 우리 삼천리 강산이 다 내 농장이다 이런 얘기 해보시잖아요. 사실 꽃하는 사람들이 원하면 다 해주세요. 뭐 5m짜리 6m짜리 뭐가 필요한 사람은 다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작품을 할 때는 없는 것도 없고요. 또 내가 어떠한 스케치만 하면은 얼마든지 가서 구입해서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아직까지 재료가 너무 미흡해요. 3일에서 확진을 가치는데 대회는 얼마 안 남았는데 말체가 없는 거예요. 늘 나오는 게 말체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광주로다가 수업을 가서 가게 됐는데 그 시장을 다 뒤져봤어요. 근데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촌에 가서 또 다 뒤져보고 근데 어느 귀퉁이 그게 좀 몇 개가 있어서 물어보니까 원화분이다더래요. 그러니까 그게 많이 팔리지가 않으니까 그 소재 하는 사람들이 안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강도에서 그걸 받아서 산에서 붙여서 그렇게 수업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대나무도요 굉장히 안 좋고 산지장 나무도요 너무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작품을 하면서도 굉장히 한국에 가서 하고 싶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작년만 해도요 국가대표 선수를 배 내보내야 되는데요 그 코끼리 물병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이 됩니까 그때?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왔을 때 몇 개를 사다가 준 적이 있는데 그런 정도가 아직까지는 좀 미흡해요. 근데 정말 무섭게 따라오고 있어요. 정말 무섭게 따라오고 있고 나라에서 너무 모든 것을 지원을 해주니까 학생들은 그냥 열심히 하기만 하니까 그렇게 빨리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수업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왕 선생님 마지막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마무리 작품 다 끝났는데요. 저는 그냥 이 꽃을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도 어떤 꽃은 물론 뿌리가 있지만 저희가 디자인하는 거는 뿌리 없는 절화꽃이잖아요. 절화는 줄기부터 잎부터 꽃까지 전부 다 표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자연스러운 이 꽃을 다 잘라서 쓰는 것보다는 줄기나 잎이나 꽃을 한번 다 전체적인 걸 표현하고 다 표현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가 제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조금 부족하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하니까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4부 디스플레이 데모스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